가자. 슈퍼 메들리라면 우리는 할 수 있어. 정상이다. 다 왔네? 가자! 정상으로! 다 왔는데 포기하긴 아깝지. 내 자신에 있는 일부분도 받아들이고 유종의 미를 거둘 때다. 가자! 뭐야, 이렇게 가는 거야? 에이득! 역시 그레이트 메들리입니다. 아, 계속 던져줘! 계속 던져주지? 역시 2단점 뽑아서 더 어려워졌구만. 아, 태우 어디 갔냐고? 태우 어디 갔지? 도와준다며. 어디 갔어요 너? 어, 이거 초기화가 두 번 되네. 오케이, 이렇게 가면 돼요. 오케이, 아시겠죠? 꽃은 뭐야? 한 발만 써야 돼. 이렇게 매달려. 얼마 미친. 그쪽으로 매달리면 곤란한 것인데요. 갓! 바로야 여기죠. 토이! 토이! 호이! 하하! 예휴! 야하! 후후! 하하! 짜하! 후후! 유호! 호! 토! 탁! 호! 탁! 노! 한 번에 가야 된다. 가시가 있다.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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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탁, 헐, 따가워, 따가워, 따가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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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호이, 호이. 숨겨진 길. 어, 숨겨진 길. 아, 오랜만이야. 오랜만이니까 하트 좀 먹고 갈까? 일로 가면 안 돼. 못 빠져나와. 일로 가야 돼. 딱딱 해야 돼. 딱딱 왔다리 갔다리. 오케이. 좋았고요. 그냥 매달려도 괜찮아. 탁. 됐지요. 매달렸다 가세요. 왜요? 왜요? 아씨 먹지 말자. 아 딸기 뭐 먹어. 먹지 마 이제. 하나만 먹을게. 하나도 못 먹고? 이거나 먹자. 먹던 거 먹어라잉. 아니 대시하라고. 쉬운 거지. 예스. 하나만 먹을게. 어? 다시. 예. 예스 맨. 딸기 먹었고. 그냥 이렇게 가도 될 것 같은데? 돼. 이렇게 갈 수 있어. 아니야. 오버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냥 빨리 하라니까? 뭐 하세요? 뭐 하시는 거임? 뭐예요? 아, 뭐 하시냐고. 점프를 하시라니까? 아, 넘어가시면 어떡해요?
아니 두 개나 있는데 두 개 쓰지. 그걸 뭐 한 번만 쓰고 갈라 하냐. 저기요, 큰일 났다. 다 써버렸다. 아, 미끄러져. 미끄러진다. 안 죽었죠? 너무 오래 잡고 있으면 소나기 힘이 빠져버려. 이렇게 안전하게 두 번을 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였지? 야! 날 올려줘! 날 올려줘! 아이고 여기 저기까지 가야 돼? 날 올려줘! 날 올려달란 말이야! 아! 아 대각선! 안 돼! 밑으로 다시 가야 되는데요? 너무 먼데요? 멀어져. 나 올려줘. 여기죠. 한, 둘, 셋. 뭐야 이 별은? 어? 뭐지 저기? 뭐야? 뭐야 아무것도 안, 없는데요? 야, 별의 힘. 슬슬 감이 잡히는 것 같지 않아?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그래 맞아, 이사는 내 상대도 안 돼. 그래 뭐 그랬으면 좋겠다만. 500m! 겨우! 어저께부터 올라온 게 겨우 500m는 아니겠지 설마. 아 미친, 거기 매달리면 어떡하세요? 아 예? 여기죠? 가가지고 T용으로. 와 저기 좁네. 오케이. 하지만 저에겐 아무렇지도 않다는. 좋았죠? 아니야 한 번 더 들렸다 가야 돼. 가시가 이렇게 많아. 야, 두 번 쓰라니깐요. 왜 점프가 남아있는데 안 써. 안전하게 가자. 점프 쓰라고요. 이렇게 써.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점프 위로 쓰고. 핫! 아, 대각선 아닌데. 어? 써! 써라니까, 그래. 딸기. 오늘 감도 안 잡힌다. 죽으러 가자. 반동했었어야 되시고요. 어? 여기는 그냥 가는 데고 저기는 딸기를 먹고 가는 데네. 딸기를 먹고 가볼까. 뭐야 여기까지야? 저기요. 안 먹어, 씨. 안 먹어. 여기서 리셋시켜야 되는 건가? 잠깐만,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옆으로 가는 길이 있네. 그렇다면 일단 옆으로 한번 가보고요. 딸기 길이네 여기는. 점프 뛰지 말고 깨야 되는 그런 곳이고요.
싸닥 먹으라는 것 같다. 아주 때리게. 이건 먹기 싶구만. 날개 달린 딸기는 먹어줘야 기억! 천지야! 정말 너무 잘하고요. 아이씨 미친 거기다. 야 이건 너무 보였다. 나 이런 거 싫어해. 자연스러운 거 좋아하는데요. 너무 보이게 저기 가시 저기만 있는 거 좀 그렇다. 저쪽을 다 가시로 하던가요. 양심이 없었다 이거. 우리 아무것도 없어. 아, 그 정도 가시야? 오빠이. 이렇게 그냥 가야 돼? 어? 어? 됐잖아요. 어? 아니, 잡으시라고요. 예? 이렇게 느려, 이번엔. 두 번 써. 넌 딸기를 먹고 죽음을 선택했다. 아니야. 가자. 가자! 그레이트 마들린! 기분은 좀 어때? 나쁘지 않아. 그냥 갑자기 뭔가 잘못됐어.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가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네 곁에 있을 거야. 맴매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 내가 너를 슬슬 밀기 시작했다는 거지. 1000m! 여기는 거기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요? 아! 거기는 어디예요? 거기를 매달리시면 없잖아요. 아 있네? 왜 있지? 아 파란 머리가 돼야 되지. 한 번 더 있는 것이고요. 와이! 잘했는데? 잠깐만 각도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오버하지마. 그냥 한 번씩 해. 저기요! 아 진짜 안됐어. 아 됐는데 두 개나 남을 수 있었는 것인데요. 근데 뭐 상관이 없어. 더위로! 더위로 가야 돼. 어차피 통과하면 리셋되니까. 예스. 저기요? 에이 자꾸 쓰잘데기 없이 위로 되지? 내가 원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닌 것인데요?
저기요. 거기서 대각선을 하면 어떻게 해요? 죽었고. 아이, 대각선 안 했네. 자꾸 대각선인데. 대각선 할 때는 찍긴 되고. 내 파지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봐! 아, 내 파지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헤드 파지법. 뭔가 꺾였나봐. 안 돼요. 저기서 옆으로 붙어가지고, 한 번 더 높게 뛰어야 돼요? 오케이? 아시겠죠? 이렇게. 어? 다 써버렸다. 왜 두 번 눌렀냐? 대시 해야지만 이 검은 걸 지나갈 수 있다. 요렇게! 아! 더 높이! 완전 끝한마리에서 뛰어야 되네? 안 돼! 어, 좀 살짝 설 수 있을 것 같은데? 개맵다고요? 아, 뭐 이 정도가 약간 매콤한 수준이지. 아이씨! 자꾸 대각선이 되는 거야. 자꾸 대각선인데 놓칠 수가 없으세. 아! 와, 이래도 안 돼? 더 끝에? 어? 잠깐만. 너무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요. 마지막에 뭐요? 대시하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네, 맞아요. 저기 통과되면 대시가 초기화 되기 때문에 모자라면 대시를 하면 되는 거였는 것인데요. 정말 뛰어나신 생각입니다. 저거 먹는다고 해도 리셋이 되는 건 아니거든? 지금 분배를 잘해야 돼. 대시 한번 해줬어야죠. 에이라이. 좋았다 이거. 뭐야? 아, 미친, 저기까지 있네. 갔다 한번 다시 옵시다. 어, 안 되나? 여긴 안 되네. 저기 매달려 봅시다. 먹으면서 매달릴 수 있어. 여기죠? 엄마야! 노! 요렇게 먹으면서 슉 가고 다시 리스. 아! 막았어 너는. 이게 낫겠다. 이 루트가 더 낫죠? 요렇게 따닥. 오케이? 오셨죠? 탁! 탁킹! 어바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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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아니다. 그냥 한 방에 갈 수 있겠다. 녹음이 좋네, 게임이. 여기서 왼쪽에 매달리는 것이요. 아, 한 번 써야 되네. 그러면 가야 되는 것인데요. 갔다 와야겠다, 결국엔. 헤드 손질 좀 해야겠어. 뭐 하시는 거죠? 왜 와셨죠? 오, 왔는데 뭐 살았으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아, 왜 안 돼? 직진이 진짜. 했는데. 안 했으면 몰라. 어? 나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 그렇다면 그냥 가는 것이죠? 해버렸고. 어? 잠깐. 노!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여기구나. 찾았고요. 이게 나중에 고수돼서 팍팍팍 하면 진짜 기분 좋겠다, 이거. 모여가지고 팍팍팍팍 하면 기분 좋겠죠. 이런 식으로. 막힘없이. 여기만 깨시 있는 거고서. 저렇게 하늘색 머리 되면 못 쓰는 거예요, 점프. 두 번이야, 두 번. 저렇게 가면 되는 것 같아요. 저기요. 저기요. 저 윗길은 뭘까요? 올라가면 이게 발판 밟으면 리셋됩니다. 딸기밥? 노. 딸기밥 맞네, 저기. 아, 뭐예요? 여기 가는 길 맞나, 근데? 괜히 가는 거 아니야, 또? 아, 이제 안전하게 하라고. 다시 늦게 맞네. 아, 저럴 수가요? 저기 그냥 점프 한번 해서 벽에 붙어야겠다. 한번 하시라고 했는데 없잖아요. 저 딸이 아까 중간에 있던데. 여기 먹고 딸기 먹고 올라오면 된가? 길이 되게 많아. 여긴 뭐임? 어, 딸기 먹는 데네. 그쵸. 딸기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부르네요.
와 좋았는데 나쁘지 않았거든 지금. 여기서 다리 반대 직진으로 오케이. 저기요? 아! 어디야? 아 다시 내려가야 돼? 말도 안 돼. 어? 안에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네? 안에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근데 안에 들어가자마자 리셋 되는 건가? 들어가질 못하지. 운동생인 거 보니까 리셋 되네. 딱 나오면 빠비업. 이거 지금 완전 방향키인데 이제 큰일났다. 방향키가 제일 안 되는데. 내가 쓰면 한 번에 가자. 여기서 아 다시 여기서 다 바로 따닥 봐세요. 요렇게 헛! 야 대각선! 대각선밖에 없어. 대각선 못하면 못 깨. 오케이 알았다. 대각선을 잘해야 돼. 대각선이 되려 안 돼. 아! 옛! 마들린! 마들린! 어디가? 마들린! 가자! 그레이트 마들린! 나쁘지 않은데. 와, 널 좀 봐. 긍정 여왕님이 드디어 행차하셨네. 너는 나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어. 비행기 태우지 마. 1500m. 해발 몇 미터? 아, 또 이거네? 딸기 먹어. 딸기잖아, 근데. 아, 먹지 마. 뭔 딸기야, 씨. 안 먹어, 씨. 빈틈을 노려야 돼. 딱! 따닥 나와야 돼. 따닥 들어가면 바로 나와야 돼. 따닥! 아 아니네. 딱딱! 딱딱! 좋았다. 아 리듬 너무 힘들어요. 미친 딸기가 또 있네. 아, 아니야. 아니야, 직진해야겠다. 내가.
됐어. 뭐야? 저걸 부딪히네. 다환인생. 아! 매달리자! 봤는데? 이렇게 매달리면 되잖아. 간단하잖아. 개빠르구요? 느리구요? 딸기 한 거 갈랐다. 와이! 와이 소? 아니! 밟으면 안 돼! 옆에 매달려야 돼, 오른쪽에. 딸기는 저거 뭐 어차피 저 옆에 거 먹는 거니까 잠깐 먹어주시고요. 왜요? 바로 와 자라 안 자라는데요? 아 괜찮았는데! 잘 섰는데! 뭐야 딸기 왜 없어? 먹었는데? 너무하네. 먹은 것인데요? 밟고 먹어야 된다? 먹고 올라오는 게 낫겠는데? 여러 개. 피하려다가 죽어버렸죠? 정확성만 기른다면. 미치 왜? 잠깐만, 바로 갈 수 있는데? 알바야. 극한의 고수 플레이 이거지.
더 빨리 눌러주셔야 돼요. 딱 저기 오는 타이밍이네. 오케이. 뭐 하신 거죠? 예스. 요 맨. 요 요. 아우 잘했다. 잘했다. 괜찮았는데. 더 빨리. 거기 아닌. 아닌데 됐으면 가지. 틀에 박힌 녀석까지 된다고? 이렇게 갑시다. 좋게 좋게 합시다. 미친 녀석? 여기 부대 붙잡으라니까? 오케이. 뭐 하세요? 뭐 하시냐? 바로 가면 당하잖아. 모르겠어? 하나, 둘, 쉬었다가 하나, 쉬고 하나. 대각선이죠? 하나, 둘, 쉬었다가 하나, 쉬고 하나, 쉬고 느리고 지나갈 때는 대시로다가. 하나. 맞아. 왜 안 맨? 하나, 둘. 가면 죽고 쉬었다가 매달렸다가 쉬었다가 대시로다가 갔다가 대시로 갔다가 내 소리야 힘이? 너무 매달려서 중간에 한번 쉬어줘야 악력 회복 및 점프 회복이 되는 것인데요. 분홍색 핑크 머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지금은 왜 쉬어? 이건 빨라 대시야. 두 번째 거 진짜 빠르다. 하나, 둘, 한 박자 쉬고 여기는 그냥 가주시고 아. 예스. 아주 가지가지 하는구만. 아, 에이. 대시거리 애매한데? 대각선 대시해보세요. 미친 곰팽이? 뛰지 마! 뛰면 내 자리에 더러운 게 자라나 있다고. 한 번에 가야 된다고. 저 녀석들 참, 마지막에는 밟는 게 없게 해놨어. 악랄한 녀석들 같으니라. 아, 뭘 왜?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 둘, 박치고 가고요. 바로 스피드요. 네, 틀렸죠? 하나, 둘, 돌진. 대각선. 하나, 둘. 하하! 아, 뭐해. 어디야? 아. 휴. 한 번쩍하나 심도 남았고요. 에이씨. 예. 그레이트 바들릿! 낮아요. 높이 올려줄 줄 알았는데 너무 낮고. 여기가 아니잖아 바들릿. 여기가 아니었어. 그냥 매달려도 되고. 오카이.
왜 달리죠? 뭔데? 길이 없잖아. 오른쪽 맞잖아. 어? 오른쪽이 아예 없는데? 잠깐만. 아, 하고나 절로 가구나. 여기서 어떻게 가지 근데? 또 다른 자 없을까? 어, 이거 바로 되겠다. 바로 따닥하면 돼. 최고 타점에서 잘 보세요. 어, 안 되고요. 메들린. 아, 뭐 이렇게 귀찮게 가냐 메들린? 너는 직진밖에 못 던져? 그냥 못 던지는 거야? 그렇게 됐어? 아. 메들린 그레이트 메들린! 자기 아까 내 중간에서 더 세게 했으면 됐잖아. 모아서 쏴야 되나? 오시로신 괜찮을 걸까?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오시로신은 너를 죽이려 했어. 그래도 나는 걱정돼. 그리고 남이 그렇게 되겠다고 나도 똑같이 굴 필요는 없어. 하, 명언 제조기 납션. 말 들어, 너는 너무 공격적이야. 너야말로 만들어. 너는 너를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에게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편이라고. 하지만 오시로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유령이지. 그 유령이 너를 공격했단 말이야. 그런데 네가 그 괴물을 감싸는 거야? 감싸려는 게 아니야. 나는 네 편이야. 그 아저씨한테 화가 나지만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 호텔에 갇혀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 아저씨가 괜찮았으면 좋겠어. 알았어. 미안해. 오시로 씨에게 나쁘게 굴었어. 고마워. 뭐 이제는 다 지난 일이니까. 그레이트 마더리 2000m. 아니 어디까지 있는 거야 설마. 이번에 구슬? 대각선을 가야 돼요? 예. 이용. 이용. 예스맨. 그걸 못 밟아? 저기요? 대각선이요? 저기요! 난 살아있다! 대각선? 야! 아! 가시! 미친 가시들은 도대체 뭐야 저거? 가시들은 어디서 나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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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했던가? 아씨, 급격. 아, 바람 너무 세. 예스. 어? 밑에 매달려야 돼요? 눈덩이? 어! 어우! 씨발 진짜. 아이 진 눈덩이 저거.
잠깐만. 야, 이걸로 가야지. 뭐야? 완전 페이크네. 저렇게 조금 가는 거 보소? 속았다. 오래 갈 줄 알았는데. 괜히 탔어? 저기요. 예스. 아. 예스. 어? 길이 없는데 움직여야 되는 듯? 에이. 아. 오케이. 오늘 넣고. 저기요? 올려놓고 옆에 매달리라고? 너무하네. 어디야? 너무 좋았는데. 저기요, 나 아직 죽... 에이, 너무하네. 타이밍 너무 없어. 너무 급해? 마음 너무 급해? 아, 다 됐는데. 이제 2단 점프만 하면 되는 것인데요. 저기요! 더 빨리 가야 돼. 더 가야 돼, 더. 위에서만 조종이 됩니다. 저 발판 있죠? 그래서 그래요. 매달려서 조종이 되면 나도 매달리지. 예. 예스. 어떻게 이건 안 조정되는 거. 발판이 없어요. 빨리 와, 빨리. 이렇게 늦게 와, 짱나게. 내가 늦었고. 엄마. 아, 됐는데 안 되는 줄 알고 손을 놓았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저... 아니? 두 번 해야 돼? 아이씨, 속을 뻔했다. 니용. 왼쪽 오른쪽 두 갈래 길이 있네요. 아, 너무 추워서. 아, 저기요? 아, 추워서 추워. 딸기 못 먹을까봐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춥다. 점프 하나 있어야 돼? 오, 뭐야.
바람이 정방향. 예스. 저런 거는 대시 아닌데. 다시. 바람 진짜 너무 세다. 이 정도 점프력은 가능. 여기요? 너무 빠르잖아요. 저거 딸기 그냥 먹고 가는 게 더 나을 것 나아 보이는데? 가능한데 저거? 어, 딸기 먹고 타이밍 맞춰서 두 번 딱 누르면 되거든요? 저게 더 쉬워 보여, 딸기 먹고 가는 길이. 여기선 그냥 가세요. 바람의 힘이 있으니까요. 바람이 예사바람이 아니야. 그냥 가시라고 했을 텐데. 점프 모자라서 죽었잖아요. 그냥 가줘야 돼요. 지금 바람에 몸을 맡겨. 윈드에게 몸을 맡기라고. 가지 말라니까. 저거 대각선 해야 될까? 대각선이었구만. 대각선하고 바람에 몸을 맡기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미친 대각선이 아니면 곤란한데. 아, 너무 빨라 바람이. 아무 생각 없이 누르지 말란 말이야. 타이밍이 있는 것인데. 아니 대각선 하라니까. 한 번만 더 못해봐 대각선. 여기서 아니 대각선. 아! 오, 왜 이렇게 빨라. 이렇게 대각선 하면 되는 것을 머리는 알고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니? 그냥 가버리네. 지금이죠? 차라리 두 번 따닥 하는 게 낫겠는데. 예스맨. 점프를 다 썼지. 바람이요, 바람. 어? 더 빠르게. 어, 바람. 예. 여기 아니라고. 여기 아니야. 어디야? 아, 저거 다시 불러야 되나? 저거 한 번 더 타고 와야 되나 보네. 어, 나 혼자 잘 갈 수 있는데요? 너는 그냥 와. 어어. 점프 없어 다시 가야 돼. 아껴야 돼요, 점프. 뭐예요? 아, 미친 바람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바람 너무 세잖아. 바람. 물방울.
아이, 자 이제 가도 되죠? 님, 님, 님 때문에 문제야. 님 때문에 니가 더 걸리적거리고 있다고 지금. 그냥 혼자 가지 그냥. 아우, 탓, 탓, 하하, 호호, 예오. 아, 너무 미끄러. 아우, 한 번만 했었어야 되는데, 뒤 튀겨야 되는데. 아, 가자고요! 아! 아이! 아! 자, 가시, 진짜. 왜 있는 거야, 가시는? 멈출 때가 있네, 사람이. 멈춰서 그랬구나. 갑자기 저기서 멈춰서 점프를 제대로 뛰어야 돼. 그래서 난 정확히 했던 것이었어. 말이야. 못 해낼 줄 알았어. 어쩌면 더 위험할지도 모르겠네. 그만 올라가 이제. 산도 아니구만 보니까. 우리는 무조건 산 정상을 밟을 수 있어. 내가 네 뒤에 있고 그리고 너를 믿으니까. 2500m. 어디야? 여기가 아니고요. 오케이, 알았다. 직진. 그 다음에 올라와서 점프 리셋시키고요. 아시겠지요? 간단해요. 여기서 나토샘 직진. 그리고 여기 올라가서 올라가서 실험 앞으로 가지 말고. 내 손이 문제였구만 이거. 미세한 초미세 극세사 컨트롤이 필요한 것인데. 약간 튀어나와 있어? 딱 쉬고 자, 어이! 미친? 다야, 씨. 아, 정말. 참나. 예스. 뿅. 반동이요? 반동?
아가씨가 안 보였어. 뛰어요. 서고 붙고 살아있네. 열쇠? 또 열쇠야. 1점 더 까겠습니다. 뭐이? 뭐지? 이쪽으로 가야지. 열쇠를 돌립시다. 어? 뭐예요? 아, 여기로 가야 되는 거구나. 잠깐만, 그럼 반동으로 오라는 거? 이쪽부터 가보죠. 여기도 똑같은 수법으로 오시고요. 어떻게 그렇게 오지? 밑에 갈 수 있나? 아, 밑에. 밑에서 뭘 먼저 해야 되나? 아! 아! 예! 이거지요? 잠깐만, 이걸 먹으면 딸기인데? 이거는 딸기각인데? 그쵸? 저거를 먹으면 올라가는 게 딸기각이고요. 오른쪽 게 열쇠각인데? 뭐 아무거나 먹지 뭐. 가자! 딸기 먹으러! 딸기! 맛있죠? 아무것도 없구만. 어? 잡았는디? 예스. 오호, 딸기 아니 열쇠. 잘 어울려. 어, 왠지 숨겨진 게 있을 줄 알았죠? 왜 떨어지지? 어허. 여기도 근데 딸기 맵인데? 아닌가? 아니 점프를 해야지 저기는. 용태야! 아! 용태야! 용태야! 죽는다 용태야! 기다렸다가 튀어라이! 용태야! 왼쪽에 붙어야 된다! 용태야! 점프는 해야지! 점프해야지 용태야. 아니 가지 말라니까 용태야. 붙어 있으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게. 그냥 가버리기? 그냥 가자. 딸기 먹지 말자. 딸기 먹으려고 한 것인데요. 딸기는 뭐야. 딸기야 다 버리고 왔는데. 그냥 가서 머리통 튀겨야겠는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것이다. 지금이죠? 예스. 반동 임마 반동. 임마 무장 타야 돼. 반동? 넘어가기만 하면 되겠구나. 반동. 엄마. 이용?
이거지요. 핫! 아! 참나. 아 무서워. 타이밍 막 보고 갑시다. 이 아니 정확하게 표창에 갈 수 있냐. 어떻게 정말 대단하군요. 대단한 친구예요. 아 왜요? 잠깐만 여기는 뭐야? 길이 많아 또. 예스. 뭐야? 또 있잖아. 아씨, 참나. 치고 내려오면 될 것 같아요, 그쵸? 탁! 박아주고 와마 멋있죠? 여기 다시요 박아주고 대각선. 대각선. 이거 액바 엘리트 패드가 문제가 있구만. 옛날 360 패드로 가야겠어. 대각선이 안 됩니다. PC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 저기요? 점프를 하셔야지. 빨려! 예스맨. 뭐야 뭐야. 미쳤구만. 아 근데 쉽다 이건. 여스 대신호만 가자 가자. 원래 저기 튕기는 건데 그냥 가버렸네요. 여기요? 반동으로 가야 되는 건가, 이거? 잡아야지. 왜 안 잡았죠? 저기요. 느리다 느려. 반응이 느리다. 느린 거 어떡하겠습니까. 좀 쉬었다가 하시오. 아리에스님 감사합니다. 구독 고마워요.
저 튕겨서 갈라 했는데 무리가 없네. 저기요? 기다렸다 가셔야지. 하지도 못하면서 마음만 급하시면 어떡합니까? 반동으로 가야 되겠네요. 다시 가야 돼. 점프 써버렸어. 아, 점프 하지 말라니까. 대시 아까워. 이래 그냥 갈 수 있어요. 우후, 가자.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뭐 해발 만 미터 아니겠지 설마? 에베레스트? 캐나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난 그냥 미안. 내가 이제껏 너를 막아서고 있었어. 내가 없었으면, 내가 괴롭히지 않았다면 진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 거야. 너를 믿었어야 했는데. 솔직히 난 너를 버리려고 했어. 그것도 평생토록. 미안해. 너를 빨리 이해했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난 너무 거만했고 고집불통이었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싸움을 해왔던지. 그래도 결국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맞아, 산이 너와 나를 분리해줘서 다행이야. 우리가 함께 이 산을 오른다면 앞으로 어떠한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야. 그러면 우린 이제 다 지나간 일이라 말하며 웃을 수 있겠지. 만약 우리가 해내지 못하면. 그래도 상관없어. 정말이야? 당연하지. 우리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난 만족해. 그럼 내려가자! 아휴, 못해도 괜찮다며! 내려가자, 쟤 싫어하는 것 같은데. 밥 먹으러 가자. 둘이 친해졌는데. 어? 한식으로 먹자고. 그리고 나에게 그 만족이 필요했어. 그래, 드디어 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빨리 가자. 가자! 3000m까지 왔는데 그 내려가기 좀 아깝죠. 가자. 뭐야? 어, 다 온 거 같은데? 29? 다 왔나봐. 가자! 그레이트 마들렌! 28! 결국 28이야? 어디 가는 거야? 27! 왼쪽은, 어, 뭐야? 아, 잘 갔는데? 오른쪽은 뭐지? 딸기인가? 여기는 뭐야? 이상한 하트랑 있고. 별! 어? 아, 내가 아까 먹었던 그 별 있죠? 아, 이게 6개나 숨겨져 있어? 그럼 저 큰 하트를 먹을 수 있나봐. 뭔데 저게? 내가 아까 전에 별을 막 먹었잖아, 어디 이상한 데서. 6개나 있었단 말이야? 빙수 같은 건가? 어, 잘했대. 아, 예스. 저기 세이브인가 본데. 필요없는 데선 대시를 쓰지 맙시다잉. 저기요? 다 잘해놓고. 저기요, 오바였어요. 하지만 잘했다. 예스.
이것은 조금 위험해 보이는 것인데. 아니 씨. 아니 너무 급해. 너무 느렸어. 딱딱 낮아요. 더 빨리 해야 돼. 이치? 여기서는 더 느리게 해야지. 지금이죠? 아유. 지금이죠? 야! 뭐야, 쟤들 어떻게 하지? 받침대가 없는데? 점프를 쓰지 말고 가야 되나 본데? 하나를 아껴놔야 돼요? 여기서 매달리고 이거 쓰면 안돼. 여기서 이렇게 와리가리 하면서 하나를 저기다 써가지고 가야돼. 오케이? 쓰면 안돼. 쓰면 안돼. 받침대가 없어. 하나만 써야돼. 잘 보세요. 여기 매달린 게 있거든? 여기를 매달리고 그 다음 걸 매달립시다. 오케이? 이거. 그 다음에 이렇게 매달리면 안 되나요? 안 되면 한 번 더 올라가야겠구만? 이렇게! 아! 됐는데!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 모자란가? 아! 알았다! 그냥 여기다 매달리면 된다! 어? 늦었어? 괜히 어려운 길을 갈라 했어. 이렇게 매달리면 되는 것인가? 어우씨, 너무 많이 써버려서 큰일 날뻔했다. 가자 마들렌! 친구 좀! 뭐야? 아 바람이 장난 아니게 불어요. 이게 된다고? 한번 써야 되나? 일단 여기 붙은 다음에 한번 쓰고요. 한번 더 쓰고요. 한번 더. 하나 남겨놔야 되네? 하! 저기 딸기도 있어, 미친. 세븐맨. 땅에 먹고 어떻게 돌아오냐 근데? 그쵸? 돌아올 수 있네. 오랜만에 딸기 하나 먹었고요.
아이고 하는 마음도 있는데 멍청. 끝이네. 매달리기. 저기요? 그냥 갈걸. 바람 때문에 되는데 안 될 것 같이 보여가지고 안 갔는데요? 바람 때문에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매달리시라고요. 아니 산을 이따구로 만들어놨어. 근데 넌 산이 이래. 안 그렇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저기 매달리는게만 하면 되는 것인데요. 야야야아아 손에 힘이. 더 빨리 더 빨리 가야 돼. 손에 힘이 빠져버리네요? 더 빨리 갔는데? 되게 빨리 갔는데? 두 번 쓰면 안 되지. 더욱더 패스트하게요. 미친? 저놈의 가시 진짜. 잠깐만 저 위로부터 갈 수 있나? 뭐지 저기? 아 가시! 미쳤다 미쳤어. 아 왜 잡으세요. 아기 맡겨야 되는데 여길 잡으셔야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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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아 야스맨. 한번 하고 내려올 때 한번 튕 이렇게. 뭐야 거의 인간 알파고 수준. 계속 죽으면서 더욱더 좋은 길을 찾아낸다. 독자들은 그러죠. 뽀록 노린다고. 아닙니다. 점점 내 몸에 체득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수를. 인간 알파고예요. 이 인간. 뭐가 먹어야 되네. 딥 러닝 중입니다. 미친놈? 아 죄송합니다. 저 녀석이 저렇게 높은 데서 또 점프를 할 줄 몰랐습니다. 제 딥러닝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인데요. 먹어야지. 죽을 뻔했고요. 아 열어줘도 진짜 씨. 이렇게 조그만 가시 저거 씨. 좀 크게 열어줘. 정말 이 가시가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야야야! 한번 볼게요. 미친 먹었으면 뛰어. 아, 모자라네. 더 빠르게.
아니 멍청? 참자 참어. 아 모자란데 더 빠르게. 아 근데 빠르게 하면 안 되는데. 최대한 바람을 타야 되는 것인데. 아니 진짜 가시가 왜 저렇게 많은 거지? 쓸데없이 부시고 가면 안 되나? 여기 밑동 딱 치면 위에 거 다 부셔줄 것 같은데 여기 밑동 뭐 던지는 거 없어? 왜 우리가 가시를 피하면서 가야 되냐고. 예스. 여기서 대각선이. 아 진짜 미세한 초극세사 컨트롤 필요한 것인데요? 짜잇! 잡아봐요 잡아봐. 아핫! 아우 진짜 훨씬 실정. 모자란데요. 띠용 하나 둘 띠용 잡아야 될 듯. 자, 난 죽지 않아. 이거지요? 아주 가지가지 한다. 누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놨어. 어떤 너리한 녀석이. 아까 오른쪽에서 먹어야 돼. 너무 느렸고요. 예스. 잡아야 돼 오른쪽. 이런 쉬운 거 무엇? 망했어요. 마들렌! 마들렌이 누구지 근데? 메들린! 5층. 어, 바람이 안 불어요. 갑자기 끝쳤어요. 예스. 4층. 와, 이거 참나. 자, 먹고 여기서 점프해서 매달린 다음에 점프해서 내려와서 튕겨가지고 꽃을 먹으신 다음에 가시면 되겠다. 그래 죽으러 가자. 바로 죽었고 가지도 못했고. 풍파고 딥러닝 시작합니다. 네. 죽었어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 아니 미치? 저거는 왜 안다 창착 착지가 안 되는 것이지요? 이거죠? 띠용 탁. 아, 너무 빨라. 다 됐어. 딥러닝 완료. 탁. 타크. 한 번 더 하면 살 수도 있는데. 못 살죠? 바로 붙어야 돼요. 뭐 하시는 거죠? 밑으로 내려가셔야죠? 왜 점프를 안 했죠? 예스! 저거 타는 거 아닌데 점프 초기화 된 거잖아.
출발하자! 빨리 가야 돼! 예? 엄청 발길이 먼데? 벌써 빨간색이야? 미친 녀석! 개발자 저거 일부러 튀어나오게 만든 거 보이죠? 저쪽만? 애쉬가 저쪽만 튀어나온 거 보이세요? 가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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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다고! 조용히 안 되냐? 아니 몇 번 머리 박으면 가시도 부서질 만한데. 가자고 가자고 가자고. 아! Yes, man. 3층 얼마 안 남았으셈. 가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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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고. 아. 저렇게 만들어 놨다 그 말이죠. 가자. 다시 좀 주실래요? 가자고 가자고. 어, 점프를 써버렸다. 점프를 써버리면 안 되는 것인데. 인내심에 그게 달하고 있다. 아, 가자고. 가자고. 마지막 대각선 해야지. 이번엔 대각선 안 눌렀습니다. 네. 딥러닝 완료. 클리어 각. 대각선! 아니? 내 몸이 늙고 병든 거를 계산에 넣지 않았어. 가자고! 가자고! 대각선! 아! 한 번만 점프해야 될 듯? 잠깐만요. Yes, man. 다시. 난 죽지 않아. 다시. Yes. 다시. 아, 씨. 아, 왜 저긴만 자라있냐? 아니, 이유가 있어? 아니, 까시 달아있으려면 다 자라있던 거야. 저긴만 있어? 제일 위험한 곳에? 내가 죽어야만 할 곳에 왜 있냐고, 까시가 거기만. 내가 힘든 곳만. 예스. 살았다. 살아도 의미 없고요. 이씨 진짜. 1층 남았는데요? 2층이야 2층. 마지막 1층 남았어. 이거 한 번만 가면 정상이라고요. 얼마 안 남았어 용태야. 다 왔다. 끝났어. 대각 대각 해야 돼. 대각 대각. 각이 안 나와. 예? 죽는다고? 미친. 거기서 대각하면 안 돼. 직대각. 직대각. 직진 대각. 직대.
어? 모자란데? 되게 모자란데? 그렇다면 천천히 다 됐는데! 딥러닝 클리어 완료 1층! 뭐야 끝나 죽음이 끝나가는 거 보니까 끝났구만 녀석들 상 정상에 무엇이 있느냐 그냥 깃발이 해냈어 우리가 세상이 믿기지가 않아 우와 너무 아름다워 세상 모든 것들이 우리 아래에 있어 내가 이 광경을 두 눈으로 직접 보다니 그럼 이제 나는 마 그래 우리가 여기서 산을 내려가게 되면 넌 나와 대화할 수 없을지도 몰라 맞아 산이 우리를 분리시켜줬으니까 적어도 지금처럼은 응 어쨌든 여기에서 평생 살 수는 없으니까 결국에 집으로 돌아가야겠지 그래도 사라진다는 건 조금 두려운 일이야 그래도 너는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할 거야 너는 이곳에 오기 전부터 나의 일부분이었으니까 그래 나도 알아 하지만 네가 먼저 말을 걸지 않는 이상 나는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되잖아 게다가 진짜 입으로 말할 수도 없고 나는 그러니까 그냥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산을 오르기 전에 나약했던 과거로 걱정 마 그때로 돌아가는 일 없을 것이야 나는 정말로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했으면 해 그 말 믿을게 하지만 그래도 두려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일단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나 먹을 거 안 갖고 왔냐? 정상에서 뭐 먹어줘야 되는 것인데요? 셀레스테 업적 완료했다 어이! 야호! 야호! 호! 이제 내려가자 먹을 것도 없으니까 내려가고 있다 야 챕터 8까지라 그러지 않았어? 그 뭐 진엔딩 이런 건가? 두손 산딸기는 뭐 어디다 쓰는겨? 팔은 히든이야? 어 어떻게 하는데? 그러네 태우가 없네 팔 바로 있어? 아 바로 나와요? 어 오케이 잘 만들었다 평가가 좋을만 합니다 특히 부금이 좋았던 것 같아요 스토리랑 생각보다 점프 뛰는 거야 뭐 솔직히 뭐 이런 점프 뛰는 이유는 좀 많이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뭐 어디 지나가면 다시 초기화되는 점프류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부금하고 스토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도트요? 뭐 도트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거죠 내려가면서 놀면서 내려가네 내려가면 저 녀석을 볼 수 없는 게 아니고 저 녀석도 나의 부분이기 때문에 내려가면 드디어 비로소 그레이트 메들린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예. 둘이 힘을 합쳐서 점프 두 번 가능하고요 예. 태호까지 합쳐가지고 슈퍼 그레이트 메들린 갔었어야 되는데 태호 어디 갔냐 주인공은 아마 약간
다중인격이나 아니면 우울증 뭐 이런 거를 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에 가서 자기 힘든 우울증을 해소하고 삶을 반전시키고자 왔는데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마주하고 그것을 처음엔 부정했다가 다시 인정하는 인식하고 인정하는 그런 단계까지 오면서 비로소 진짜 나가 되었던 거지. 그리고 이제 산을 올라간다는 목표도 이루고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보석은 뭘까? 여섯 개 있는 거? 그 하트는 뭘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한글화 퀄리티도 되게 좋네요. 흔들리는 것까지 다 구현했고요. 어? 제일 처음에 왔던 그 집이다. 그쵸? 할머니 있던 집 아니었나? 어? 태호도 여기 있네. 어서 오렴. 어? 매들린. 정상에는 갔다 왔어? 당연히 갔다 왔지. 진짜 엄청나더라. 정상이라 정말 아름다운 곳이지. 사실 처음에는 의심뿐이었지만 이제 확실히 알 것 같다.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어. 네가 인생샷을 찍을 수 있게 내 핸드폰을 좀 빌려줄 걸 그랬네. 인생샷? 너네 안 갔지? 할머니도 모르는 것 같은데 전상? 모두들 좋은 밤입니다. 오시오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작은 새가 그러길 여기서 파티가 열렸다고 하던데요? 새 답장 보내. 분위기 좋다. 오버. 하지만 초대장이 있어야만 참여할 수 있는 거라면 다시 돌아가죠 뭐. 아니에요. 같이 놀아요 오시로씨. 이렇게 다시 보니까 좋은걸요? 저 녀석이 나 한번 죽였었는데? 응? 아는 사람인가봐. 메들린이 집잡단 딸기로 파일을 좀 만들었다고 하구나. 오케이 70개니까 5명이야 한 명당 10개씩 먹을 수 있어. 까마귀까지. 아 이거 딸기 안 먹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10개짜리로 한 5개씩 만듭시다. 72개인가요? 어릴 때 이후로는 딸기 파이 먹어본 적이 없는데 뭐 보나마나 환상적이겠지만 너무 기대하지 마. 메들린이 요리사는 아니니까. 야 이거 딸기 모자라면 막 맛없고 그러는 거 아니냐? 실망이고 막 딸기 뭐 100개 이상이면 맛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지 설마. 훈훈한 게 가자잉. 네가 호들갑 떠는 것만큼이나 맛있다고 보장 못했대요. 그래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괜찮겠지? 그래서 맛이 어때? 만들었나 보다. 딸기 개나라. 메들린 양 중요한 사실은 최선을 다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야 맛없나 봐? 더 따왔어야 되나? 저 녀석 저거 껴줬더니만 너 다시 가 호텔로. 도대체 이 유령은 누가 부른 거야? 하여튼 눈치 없어 저 녀석. 왜 그래 맛있기만 한데. 할미솜씨보다 낫구나. 파이 잘 먹을게 고마워 메들린. 이런 분위기라면 그렇게 맛있는 건 아닌 분위기다. 어? 175개인데 71개 모아서 그런가 봐. 7시간 27분 걸렸네요? 1693분밖에 안 죽었네. 100개를 더 먹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딸기를. 그래도 많은데 딸기 그쵸? 어? 하나 더 생겼다. 하나 더 있네. 챕터 5 심장 올라가기. 뭘 또 올라가. 그만 올라가. 몇 년 후? 몇 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와서 올라가는 거 아니겠지? 또 있다니. 어? 머리 그대로네? 합치한 상태로 다시 보니 반갑구나. 저번에 이 할미... 아이 하지 말자. 전날에 얘기해줬었지? 이곳이 바로 그 동굴이란다. 그럼 따라오거라. 할머니? 따라오라매. 어디갔어? 할머니님? 할머님? 아 뭐야 왜 초기 안됐죠? 어? 왜 초계가 안 돼? 초계가 안 되는 산인가 본데?
그럼 이곳이. 그래, 이곳은 산의 중심으로 향하는 통로란다. 아, 그만 가! 정상도 간데 뭐 중심까지 가. 나중엔 지하도 가겠네. 산 하나로 얼마까지 먹으려고 그런 걸 뻥뻥 보려고. 네가 다시 돌아와서는 더 깊숙이 탐험해보겠다고 할미에게 말했었잖니. 깊숙한 곳? 그래서 근장을 놓치지 말거라. 네가 산의 심장에 가까이 나갈수록 산의 힘은 널 짓누르러 들 거야. 네, 조금은 알고 있어요. 그럼 행운을 빔아. 뭔데 이거? 그런데 너 일부분은 어디 있니? 모르겠어요. 지금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마도 제가 너무 바뀌어서 더 이상 나의 일부분이 아니게 된 게 아닐까요?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섞여버렸다. 나오라 그래 지금. 걔가 나와야 점프가 두 번 할 수가 있는데. 아, 나오라 그래. 그래도 다시 마주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빨리 나쁜 생각해. 나쁜 생각. 어? 자, 자기를 비하하라고 빨리. 자존감 떨어뜨리고. 나쁜 생각. 어? 뭐야 이건? 이거 한번 한번 쓰면 안 돼. 아, 또 머리가 바뀌었다. 왜 못 감? 뭔 소리지? 뭐예요? 하트를 안 모아서 못 간다고? 하트 4개? 아까 그 6개짜리를 4번이나 모으라고? 아, 챕터마다 하나씩 숨겨져 있다고? 아, 그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건가? 아니면 비사이드 4개? 나 비사이드 3개인가 2개 먹었던 것 같은데? 나 비사이드 몇 개야? 몇 개인지 어떻게 알지 근데? 두 개네, 비사이드 두 개. 제일 처음에 먹었는데 점점 딸기를 멀리했죠. 마지막 정상 때 딸기 완전 멀리하고. 이런 이런. 비사이드 두 개 아니면 하트 하나 있는, 하트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나 지금. 그렇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몇 년 후에 다시 산의 심장부에 와버린 매들린. 재밌었습니다. 뭐 추가로 하는 건가 보다. 모아가지고 열리는 히든맵. 재밌나 저거? 재밌었어요? 비사이드 구경 가자고? 시끄러. 1시 5분이네요 공포게임 어저께 그저께 하던거 마이클 그것도 빨리 좀 끝내고 해야 될 듯요. 재밌었네요. 셀레스테 평가가 압도적일만 합니다. 예, 특히 부금과 스토리가 좋아서. 특히 부금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저 뭐야 언더테일 느낌 났어. 언더테일 할 때처럼 그 느낌 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약간 소름 돋는 구간이 몇 개 있었어. 압도적으로 긍정적 97% 가까시였다. 한글화 있어서 굉장히 즐겁겠네요. 갓겜이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게 비사이드로 황금딸기로 하드한 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고인물들까지 만족시킨다. 아, 비사이드는 황금딸기 있어? 황금딸기도 있는겨? 궁금하긴 하네. 거기는 그냥 산딸기가 아니고 황금딸기가 나오나봐. 미친 딸기의 미친 자. 황딸. 자, 그저께 하던 공포게임 있죠? 그것을 우리가 조버전을 깼는데 뭐 그냥 뭐 뭐에 뭐 끝났는지 모르게 끝났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이클 버전, 은퇴한 마이클 버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간 깬 거면 생각보다 잘 깬 거죠 여러분들. 어때요?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고 아마 잘하, 고인물들은 아마 스피드로는 엄청 빠르고 막 장난 아닐 거긴 한데 처음 한 거 치고는 나쁘지 않았지? 근데 어려운 걸 잘한다니까 내가. 쉬운 것도 어려운 것도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상대적으로 더 늦었다. 공포게임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엄청 잘한다고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예. 알파고 모드로 인해서 딥러닝으로 죽어도 죽어도 계속 도전할 수 있는 인내력이 있기 때문에 딸기 켜나 하냐고. 뭔 딸기 켜나. 아 저걸 켜나 할 거야. 7시간밖에 안 걸리네. 에이씨. 되게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너무 쉬웠던 것이었잖아. 저거 편하게서 제가 저스 댄스 지워 써야 되는데 저걸. 다음 공포 게임 갈게요. 이거 평균이 4시간이라고? 뭔마? 진짜야? 셀레스테? 그럼 못한 거잖아. 나 7시간 걸렸는데. 어? 말도 안 돼. 잠깐 기다려봐요. 평균 플레이 타임 사이트 한번 들어갑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언제나 평균 풀타임을 기록했단 말이야. 응?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니고요. 8시간이고요. 평균 풀타임. 보시면 메인 스토리만 하면 8시간. 메인하고 히든까지 하면 12시간 반. 다 하면 35시간 반. 평범하게 하면 그냥 한 10시간. 다 합쳐서 평균 내면 보통 메인만 미는 경우는 8시간. 난 7시간 20분? 즉등한 타이밍이었다. 보셨죠? 저 언제나 평균을 달린다니까. 난 언제나 평균이나 좀 뭐 조금 더 빠를 수도 있고 조금 더 느릴 수도 있고. 4시간은 무슨 본인 기준이겠지. 아니 스트리머 기준 아니야? 잘하는 스트리머 기준?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8챕터가 저게 엑스트라 저거잖아요. 플러스 저거 하면 12시간이고 써있잖아. 안 보이니? 공부 게임 갈게요.